쓴게 오르내리기 운동하러 가는 길이에요. 내리막길입니다. 제가 운동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도 운동을 해야죠. 아침 걷기, 층계 오르내리기를 영상으로 만들면 억지로라도 운동을 할것 같아요. 앞에 보이는 쇼보트의 층계가 운동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전에 짐벌, 셀카봉을 비싸게 주고 샀지만 제가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사용설명서를 읽고 배우기가 귀찮은 거죠. 영상 흔들리는 거를 볼 때마다 아, 짐벌을 좀 써야 될 텐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빨간 자켓 입은 여자분은 매일 여기 운동하러 옵니다. 층계 오르는 것 입의 속이에요. 저 여자분이 왼쪽 난간 있는 층계를 오르내리기 때문에 저는 이 오른쪽에 있는 층계를 오르내리기로 했습니다. 난간이 있어서 의지가 되고요. 혹시나 실수하더라도 난간을 잡을 수 있어서 안전합니다. 빨간 자켓 여성분은 내려갈 때는 한 칸씩 내려가지만 올라올 때는 두 칸씩 올라오기도 합니다. 저는 30개 층계를 5번 오르내렸는데 저 여자분은 계속 저보다 먼저 와서 아직까지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9시가 넘었는데도 제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층계 오르내리던 여자분이에요. 이 경사진 길을 오르내리며 운동을 마무리하더라고요. 운동하기 힘들다고 제게 말했어요. 찾아주신 분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